Oh yeah.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하이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멋쩡조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잘 계셨죠? 잘 계셔야죠. 뭐 몇 만 안 만난지 뭐 한 24시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예, 예. 뒤진다. 얘네가 또 싸대. 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드디어 쿰쩍쿰쩍 남정네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 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예. 저는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 한정판과 예약판을 샀고요. 둘 다 집에 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스텔라 나온 기념으로 아이마스 이온폴 초회판 가지실. 저요? 아, 님 혹시 올마이트? 님 혹시 올마이트? 오늘 바로 더 게임 하는 날이냐 골뱅이 아통령 귀환인 거냐? 아닙니다. 뭐 아통령입니까? 혹시 님 올마이트? 원폴 초회판이면은 계승?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왔고요. 아, 너무 배고프다. 투 프로듀서 드디어 유학간이 돌아오신 거죠? 유학간이 왔다. 한데 한 손에 농구공이랑 옆에 농구 선수 같은 분은 짭통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아무튼 네, 오늘 그거고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은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목요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오늘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아마 내일 쉴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아마 쉴 것 같습니다. 일주일 두 번 정도 원래 쉬는데, 예, 오늘 목요일 쉬는 날이지만은 내일 땡겨서 해버려야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배경 아주 감사합니다. 스텔라 스티지에 걸맞게 딱 적절하게 네 해주셨네요. 저도 여러분들 스포일러 당할까봐 트위치 안 켰어요. 정말 스포일러 당할까봐 트위치 키지 않았습니다. 가끔 막 보면은 막 누군가 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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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돼. 아, 바로 넘겼어요. 예, 그랬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예, 제 방송과 함께 하려고 그러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오늘인가. 예. 못하면 알지? 그 노트에 탁! 흠흠, 아니야, 오늘 재밌게 하자.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아, 중앙에 있는 것은 유키오 닮았다는 뭐야 하필 뭔가 내로나 좋아하는 것 같이 생겼어요. 이번에 나오는 시이카죠, 시이카. 이번에 라이벌로 나오는 시이카입니다, 시이카. 아무튼 네, 좀 늦었던 이유가 택배 받느라 늦었어요. 네, 택배가 좀 늦게 왔습니다. 한정판하고 예약판 왔는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또 썸네일까지 이 대기화면까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이마트에 시켰던 물이 드디어 와갖고 너무 좋네요 또. 아유. 택배인데 얼마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택배 상자는 그냥 뜯었는데 그 내용물을 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예. 두 개 샀고요. 야, 이거 보니까 그거 있더만. 내년 라이브에 등록할 수 있는 코드를 주더라만 여러분들. 여러분 궁금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거 에, 그 뭐야? 이게 여러분들 저 좀 주세요. 여러분들 코드 필요 없으신 분들 그냥 저 주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에? 아, 이게 여러분들 한정판, 예약판, 일반판 사면은 뒤에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필요 없으면 주세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필요 없으면 주세요. 아, 필요 없으면 주세요. 장난이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 거기 한국에서 15명 뽑아. 한국인지 모르겠는데 15명 뽑아서 그 8월 3일 4일에 있는 라이브가 있는데 그 라이브에
어, 갈 수 있대. 근데 플래티넘 스타즈도 전에 한번 이랬는데 플래티넘 스타즈 그때 맨 앞자리였대 얘들아. 듣기로는 듣기로는 맨 앞자리였대. 맨 앞자리. 그래서 어 열분들 예. 열분들 듣기로는 맨 앞자리로 들었어요. 듣기로는 뭐라고? 비행기 값이랑 호텔 값 반나이 남고 코리아에서 VIP로 대준대? 진짜? 반나 형님들께서? 아닌데 내가 볼 땐 따로인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아무튼 예 여러분들 혹시 안 쓸 거면은 적절하게 저 좀 여러분들 안 쓰실 거면은 적절하게 저 좀 예 예 여러분들 아 혹시 일반판 샀는데 나는 뭐 안 간다 나는 뭐 뭐 관심 없다 뭐 게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안 쓰신 분들은 제 이메일로 적절하게 좀 주시면은 정말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뭘 어차피 못 봐. 갈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오픈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메일에 적절하게 숑숑숑 숑숑숑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구글 너무 추하다고? 어쩔 거야. 어, 추하든 말든. 아 주십시오 굽신굽신. 주십시오 굽신굽신. 제발 굽신굽신. 아 그리고 어 오늘 오랜만에 머리 잘랐어요. 내일 여권 만들려고 내일 여권 만들려고 머리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 자르듯 썰 좀 풀까 합니다, 여러분들. 예. 머리 잘랐는데 예, 동네 미용실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아줌마가 밖에 춥죠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롱패딩 입고 왔는데 눈도 내렸는데. 아, 예, 그거야, 그거. 눈도 내렸는데. 어. 뭐 뭐말 아, 아무튼 네. 머리 잘랐어요, 머리. 이메일을 열어본 머독이는 랜섬웨어의 아... 이메일이야. 이메일 안에 랜섬웨어 그게 고난이도 기술이야. DP들이 뭐야? 아이언 있어? 아이언? 없나? 까까? 까까? 없네. 야옹은 뭔 소리지? 뭐 부딪힌 소리인가? 어. 아무튼 뭐 예. 가운데 연두머리는 이제 그 이제 스텔라 스테이지에 나오는 라이벌 아이돌이에요. 시이카라는 친구입니다. 시이카. 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머리 잘랐어요. 상당히 호구 같지 않나요? 예. 네. 머리 잘랐는데, 상당히, 아, 또 수염도 미니까 되게, 아, 되게 좀 이상하다, 나. 나란 녀석 조금. 나란 녀석 조금, 예. 네.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아줌마가 김정은이라니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말. 이게 머리가 이번 정장에 셔츠만 입었는데 이게 제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갔어요. 어 춥다 어 춥다 하고 가서 들어갔어. 근데 아줌마가 밖에 춥죠 이러는 거야. 미용실 아줌마가. 그래서 예 추워니까 어 밖에 춥죠 예 추워요. 그래서 이제 외투 벗고 이제 롱패딩 벗고 이제 내가 앉았어. 더 머리를 쓱쓱 만지더니 투블럭이네요? 예 투블럭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하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는 거야. 예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르는 거야. 옆머리는 몇 미리 해줄까요? 몇 미리 이런 거 모른다니까 자기가 9mm로 깎는데 9mm로 깎아서 이게 9mm로 깎아서 다음에 또 빨리 오게 만들겠대. 아니요 더 짧게 해주세요. 에이 그러면 6mm를 해드릴게 하면서 6mm를 밀어줬어요. 6mm야 9mm로 하면서 아니야 9mm 해갖고 금방 자라게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오게 만들겠대 아줌마가. 어? 아니요 더 짧게 해주세요. 아이 그래 6mm 해줄게. 에이 6mm 하면서 6mm 해줬어. 6mm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서 아니 얼마나 안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많이 안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우 그러시구나 하면서 막 근데 내가 스스로 머리를 밀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머리를 밀었었는데 이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서 잘랐어요? 이게 머리가 이상한데 하면서 여기 좀 밀게요. 꼴보기 싫어서 미는 거야. 그래서 아 그거는 머리는 그 왜 하고 말았어. 내가 잘랐거든. 이 머리 쑥 하더니 난 안 보여 뒤통수가. 그래서 아 꼴보기 싫게 잘랐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아무튼 머리 잘랐어. 머리 잘라서 슝슝 왔는데 머리 자를 때마다 막 이러는 거야. 와. 앞머리는 눈썹을 좀 높게 한대. 아니라고 좀 올리라고. 알았다고. 또 옆머리는 귀를 위에 놓는데 그러라고 했지. 나 진짜 근데
입었잖아 매연. 시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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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좀 약간 귀엽나요? 근데 머리 자르고 아줌마가 야 세상에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숨겼냐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니까요 했지. 왜 머리가 그니까요 이거는 이걸 왜 숨겼을까 하면서 그랬지. 아줌마가 단골 만드는 법을 좀 아세요. 예. 아주머니가 단골을 만드는 진짜 이 내공이 장난 아니야. 진짜 내공이 장난 아니야. 진짜야. 뭐 너무 잘해. 근데 하면서 막 근데 호구조사 하는 거. 호구조사 이 근처에 살아요? 아 예 이 근처에 뭐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없거든 근처에. 아 그래요? 하면서 막 그럼 자취겠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집은 뭐 집엔 안 내려가요? 집이 여긴데요? 아 집이 이 근처에요? 막 하면서 호구조사 가는 거야. 호구조사 립서비스야? 예. 너는 절대 안 말해야지? 아 가린다고? 아. 아 알았어. 그래 하긴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할게. 착한 애 안 보이잖아. 아 근데 이해해. 근데 이해는 해. 알았어. 씨 개빡치네. 아 아무튼 아무튼 머리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권 만들 거예요. 여권. 진짜 가고 싶어 여권 만들면서 찾아서 보냈는데 이것도 확인 약간 N화 좀 살아보려고. 지금 여러분들 N화가 953원이야. 완전 싸던데. 2년 전 최저 기록하고 처음이래. 해서 N화 좀 살려고. N화 너무 작아요. 북한의 배척 무엇? 작지 않아!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N화 좀 살려고. 근데 어디다 둘 다 둘 데가 없어 얘들아. 여기다 둘게 여기다가. 캠핑김에 캠방간. 아 근데 머리가 너무 바보같지 않냐 얘들아? 머리가 너무 바보같아. 약간 원래 여러분 그거 있잖아. 머리 자를 때 머리 자르고 나서 한 2주 후에 2주 후에 이제 어울리거든 머리가 이뻐져. 막 자르고 머리가 이쁘진 않아.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냥 잘 모르겠어. 내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머리 처음에 자르면은 이게 좀 이상해 보여. 근데 2주 되면은 이제 딱 어울리면서 오맨 하는 거지. 귀여워요. 난 원래 귀여워.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내 영상에 예, 오늘 깎았어. 오늘 깎았지. 하면서 막 머리숱 많다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머리숱 심었니? 아니 원래 이런다니까. 와 이거 머리숱 보면서 야 머리숱 정말 어? 이분 직접 가서 머리숱 이렇게 만든데 머리 안 자랐냐고. 아, 자르겠다고 했지. 아니 뭐 맨날 듣는 말이라서 뭐 기쁘진 않았어. 풍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당연한 말이죠. 예. 뭐 당연한 거죠. 예. 아무튼 막 머리 자르면서 시상해. 아이고 머리 자르니까 인물이 산다면서 이 자생을 왜 숨겼냐면서. 야 앞머리 내려보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 여기까지 앞머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잖아. 한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그래서 이거 머리 나 앞머리 이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 감고 왔거든 예의상. 근데 밖에 추운데 뭐더라 머리 감고 왔냐고 하면서 뭐라는 거야. 아니 내가 돈 주고 내가 머리 근데 아줌마라서 봐줬어. 북쪽에선 저걸 패기 아줌마라 봐줬다. 이제 자주벌 사이니까 봐줬다. 이제 곧 자주벌 사이니까 봐줬다 아주머니. 자꾸 훈수되는 거야. 머리 이렇게 뭐 어쩌죠 하면서 정말 좀 그랬다. 화면만 10분째 보고 있고 10분째 새로 고침하고 있고 말하는데 이렇게 흐름 잘라먹는 너도 참. 근데 1000원은 고맙다. 2000원이었으면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넥타이가 뭐냐면은 잘 보시면은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잘 보이면 여러분들 적혀있습니다. 보이죠? 제가 처음으로 산 넥타이예요. 이태원 가서 처음으로 산 한글이 이거 한글 넥타이. 비듬 아니야. 한글이 한글 넥타이. 그냥 샀었어 옛날에 맨 처음에 이태원 가서 처음에 산.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김정원이라 써져 있다고? 너 765 아니고 961쪽이지. 내 말 맞지? 유구코 맞지? 조심하자. 조심 좀 하자 얘들아. 짜증날 것 같다. 조심 좀 하자. 땡땡이 도트 넥타이인 줄 알았잖아.
자, 그래서 자, 한번 여러분들 스텔라 스테이지 한장판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긴 봤는데 대충 봤어. 대충 너무 떨려서 대충 봤어요. 그래서 도네이션 좀 빼고 볼게요. 예, 도네이션 너무 이게 녹화로 보면은 너무 이게 따로 놀아갖고 이게 집중이 안 돼. 도네이션은 일단 지금까지 한 거 보고 뺄게요. 일단은 지금은 예 너무 시끄러워서 예, 돈은 감사한데 자꾸 따로 놀아.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예. 아, 76 맞습니다. 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빼보라고 하려고. 넥타이 뭐가 안 어울려? 잘 어울리고만 수발 진짜 이거 없으면은 아니 이거 없으면 양아치처럼 보여. 약간 강강 가세구세 약간 야쿠자 같아. 약간 야쿠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 투블럭에는 아무것도 머리 안 발랐다고? 아니 투블럭에도 머리 안 발라도 돼. 어디서 막 안 발랐네? 대가리 훈수질 봐라. 개빡치네. 대가리 훈수질 개빡치네. 아무튼 네 돈에 좀 뺄게요. 도네이션 빼는 것보다 그냥 돈에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돈에 잠깐 멈춰주시고요. 돈에 뺐다가 다시 링크 삽입하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돈에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아 하지 말라고요. 사이 없으면 정훈이라서 그런 거 같지. 뭔 소리야. 이렇게 귀여운 김정은이 어딨어. 아무튼 아이고 여러분들 저 좀 키울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좀 빼고 그댄 머도가 목은 어디 있는 저를 좀 키울게요. 예. 목은 목살에 묻혔어요. 너무 커. 부담스러워. 계획 부담인데 이거?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도 참으세요. 여러분들 도디어 아이돌 마스터 여러분들 스텔라 스테이지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정말 저는 구하기 힘들었지만은 많은 우리 개돼지 분들이 카페에 자꾸 글 남겨주셨어요. 모더가 한정판 났다, 한정판 물량 나왔다 하면서 모더가 내가 내 거 취소하고 니 해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좀 뭐 그냥 껍데기인데 이렇게 앞에는 이제 하루카하고 치아야 뭐 아미도 있고 이오리 있고 야요이 있고 휴키오 있고 마비도 있죠. 뒤에는 우리 미키랑 타카네랑 마코토랑 아즈사랑 이제 리치코랑 히비키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글 한정판이 한정판 구하기 좀 어려웠어요. 한정판 그리고 요것은 예약판입니다. 예약판 예약 일반판 이거를 하면은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 전용 액자를 줍니다. 이 액자 때문에 한정판보다 이 예약판이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정말 이 스텔라 스테이지 이게 제일 구하기 힘들었어요. 정말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크로마키 하기 녹색이니까 검은색 보이겠다. 그러면은 뒤에 추한데 이렇게 합시다. 예. 아무튼 그럼 한번 액자부터 까볼게. 액자 안 봤어요. 저 액자는 안 봤어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어떡해? 이거 장갑 끼려 했는데 장갑이 맞는 게 없네.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떡해. 나 손톱이 짧아갖고 어릴 때 손톱 뜯어먹는 버릇이 있어갖고 이게 손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 이게. 진짜 이 돼지 녀석. 하지만 이때만 날 탓한다. 평소에 날 탓하지 않아. 열어주세요. 열어 됐다. 그녀들을 보고 싶으면은 도네를 해라. 구독해라. 장난이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꽤 크네요 액자가. 보고 싶으면은 도네를 아닙니다. 헐 대박. 우와 헐 액자 여러분들 이 예약판 때문에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게 다 사인들 있고 물론 코팅이지만은
얘들 액자. 스텔라 스테이지 한정 액자야, 한정 액자. 와. 뒤는 이렇게 됐어, 뒤. 그니까 이거를 뜯어서 여기에 해서 뭐 하라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네요. 참고로 플래티넘 스타즈 나올 때도 플래티넘 스타즈의 액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예. 액자. 너무 이쁘다. 이제 이것도 제 굿즈 목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그. 아, 여러분들 설마 액자가 없으세요? 아니 소름인데요? 액자가 없으세요? 아이돌 마스터 스텔라 스테이지에 액자가 없다고요? 혹시 액 없진? 액자가 없어? 에반데? 아니 에반데? 액자가 없다고? 이쁜게? 헐. 당신은 진정한 프로듀서가 아니군요? 아, 아무튼 액자 바로 넣어야지. 아이고. 근데 이게 뭐든지 이게 말이야, 굿즈라던가 이런거 사고나서 잠깐 보고 또 넣는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넣어놔. 생각날 때 보고, 생각나서 와서 보고 다시 넣고 이렇게 되더라. 자, 일단 다시 좀 넣겠어. 어? 안에 뭐 있다. 헐! 사용시 요리상황. 본 특전은 크리스털 클리어 액자색 제품입니다. 제품 특성상 초기 불량이 아닌 사용 중 일어나는 파손이나 스크래치나 AS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이물질 묻으면은 닦으세요. 와우! 이런 친절함까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하다가 고장나면은 깨지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AS 받는다고? 그런 똘똘이들 있나? 상당히 에바스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에바스 같은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우. 와, 이 크리스탈 액자. 이것 때문에 진짜 이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털렸거든 이게. 자, 일단은 예약판 봤습니다. 이거랑 이거 왔어요. 이거랑 이거. 아,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여러분 일반판 사시면은 여기 안에 그 내년 프로듀서 미팅이라는 그 라이브 그게 있는데 거기 응모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못 가는 분들은, 가시기 싫은 분들은 저 그냥 이메일로다가 좀 코드 주시면은 제가 대리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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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아 내가 간다는데 15명 뽑는데 15명만 띠용 띠용. 네, 저 주시면은 나 갈 거야. 저 응모 좀 하려고요. 이미 했다고? 에반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한번 이제 한정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 너무 이쁘다.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까네. 이렇게. 얘들아, 코드 한 장당 최소 만 원부터 시작한다. 어휴, 저런 돼지에게 주지 말고 팔아라. 기억. 아, 돈은 끌게요.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갖고. 보면은 이거죠, 이거. 이거.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이거 보이십니까? 스텔라 스테이지 전용 그냥 카드를. 근데 저는 한정판 전에 플래티넘 스타즈 카드를 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갑에 꼭 있어요. 제 지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부적처럼 갖고 댕겨. 이런 거 안 믿는데 그냥 부적처럼 갖고 댕겨. 이것도 이제 갖고 댕기면 되겠네요. 예.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게임이니까 게임 들어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정판 전용 테마 옷입니다. 한정판 옷 보면은 한정판 오리지널 컬러 의상 하면서 뭐 프로모션 코드입니다. 예. 코드?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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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쏴봐라. 에라라라라. 아무튼 코드 하고 이 안에 뭐 들어있네. 오! 대박. 뭐야. 아 이거다 이거.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고리가 있네요. 고리가. 뜯어볼게요. 아 근데 딱 보니까 뜯어서 내가 다시 못 넣게 못 넣... 사이트인데 이거?
개목걸이야, 개목걸이. 와, 그거네. 이거 목걸이 하는 거네. 우와, 안에도 되게 이쁘게 돼 있다. 어떻게 됐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바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 애들 그다음 뒤에는 이렇게 이쁘게 애들 고유의 색깔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쁘네요. 이건 뭐 하는 거지? 어? 이거 차니까 갑자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듀서가 된 기분인걸? 어? 뭐야? 이거 숨겨진 옵션이 있나봐. 아니 아무것도 안 달아도, 아니 이거 차니까 이게, 아니 이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듀서가 된 느낌이야? 여러분들 이런 기분 못 느끼세요? 에반데? 어? 어? 이게 뭐야? 아니! 아 이게 뭐야? 아우 이게 좋네? 오호, 성스러운 노예 목걸이. 아 플리트 스타즈 아이템. 어 좋네. 와! 그리고 뭐야? 대박! 75 프로덕션 배지. 아 잘 안 보이네. 와우! 대박! 당장 단다! 와! 이거는 맨날 차고 댕겨야지. 진짜. 이거는 어디 갈 때마다 차고 댕겨야지. 올. 대박, 이런 걸 주는구나. 가방에 달아놨음. 가방에 달고 댕기면 지하철에 있을 때 막 다른 쇳가에 막 부딪히고 하면 손상 입을 텐데. 어이구, 불쌍하다, 그 뺐지. 응? 봐봐, 이 폭신한 가슴살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어? 상체 입을 일도 없고. 대박스. 많이 작지만은. 얍! 치려고, 와우. 헉. 어, 근데 이거 어떻게 차, 이거? 어? 좋아. 앙! 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내 몸속에 넣고 이거를 찔러서 쫙 주셔야 되네. 아이씨. 기다려봐. 해발가 기다려봐. 벗어야겠네. 어, 기다려봐. 일단은 이쪽에다는 건가? 카라예요. 아니야. 한 이쪽에 옷깃 해야 돼. 아 여기 해야 된 거야. 여기에. 아, 기다려봐. 아 여기 너 여기 좀 예반데. 예. 셔츠는 게 옷깃 하는 거야? 아 그래? 변호사들 마냐? 여기구나 여기. 어어어 새 옷인데 괜찮아. 잠깐만. 어? 오? 쇄골 없어. 쇄골은 묻혔어. 오? 어? 어 참 안 보인다 이거. 괜찮. 오 멋있어 보이는데. 오? 오?